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흔하게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대형 커피 전문점일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들에서는 워낙 높은 창업 비용이나 또 임대료 때문에 결국은 커피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환경에 도전장을 낸 스웨덴의 젊은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뉴스지에서는 질 좋은 커피를 이동하는 자전거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카페 윌리스를 만나보시죠. 혹시 윌리스 카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윌리스는 아침 출근길에는 전철역에서, 점심시간엔 젊은이로 북적이는 대학가로, 또 나른한 오후에는 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자전거 카페입니다. Hi, yes, news viewers. My name is Maria de la Croix. I'm sitting on quite a crappy cafe one day and thinking why people were sitting inside here paying very much money for quite bad coffee instead of being able to, just buy it outside in the sun, eco-friendly and cheaper. 윌리스 카페는 스웨덴에 있는 작은 디자인 회사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창업 비용과 유지 비용을 최소화해서 커피의 가격은 낮추고 대신 커피의 맛과 향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환경과 자연을 고려했죠. 윌리스는 공정무역 커피 원두를 사용해 사이폰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하는데요. 사이폰은 1830년대 독일에서 개발된 커피 추출 방법으로 증기의 압력을 이용해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기 없이도 향 좋고 맛 좋은 커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만들 때 필요한 따뜻한 물은 자전거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해 얻는다고 하니 보통의 카페들과 견주어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보다 더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That is important in everything we do, even before Willys. I think that's just it's very important question for all of us working with Willys. 또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하는 비용에 단 1%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자신만의 카페를 꿈꾸는 사람이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윌리스 카페는 전 세계 10개국에 걸쳐 60곳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오염된 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자전거를 선보였고, 손님들이 수시로 변하는 카페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Growing a little by little, or I think most people get quite happy when they see a Willys on the street. I think that's like a benefit both for the one selling coffee, because it's of course nice if people get happy and then you will as well. And it's of course good as a customer to be a happy customer, and you will as well get a really good organic coffee as well. 커피 한 잔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윌리스 카페의 이야기였습니다.